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있잖아요. 네. 요즘에 에어컨 AS 받는 사람이 엄청 많이 늘어났대요. 맞습니다. 벌써 5월밖에 안 됐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틀 수밖에 없고. 그렇죠. 너무 이른 더위가 찾아와서 평년보다 훨씬 높은 30도도 금방금방 오니까 많은 분들께서 더위에 축축 지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날씨에만 지치면 다행이게요. 네. 주식시장도 지금 약간 조금 처져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서 빨리 좀 날씨도 좀 시원해지고 주식시장도 좀 훈풍이 좀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만약에 주식시장에 훈풍이 불지 않더라도 저희가 차가운 에어컨 바람처럼 여러분들의 가슴 또 시원하게 해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요. 그렇죠? 네. 오늘 저희가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묵은 고민들 팔팔 끓는 그 가슴, 애타는 가슴들의 시원한 냉방을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 전문가님께서 상담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전화, 문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두 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종목상담 129, 2부는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화상담 같은 경우에는 02-3772에 0256번이고요. 문자상담 같은 경우에는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 우물정자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아, 나 1부에 상담 신청했는데 2부도 괜찮을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2부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보내주시면요.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상담 도와드리고요. 제가 이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도 팡팡 드리도록 할게요. 2부도 힘차게 달려보자고요. 저희 2부에서는요. 정말 정말 특별한 선물을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 기법이 담겨있는 USB인데요. 이 USB 어떤 내용으로 담겨있는지 저희가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USB에는 13강짜리의 실전 매매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뭐 매수하는 방법부터 종목 선정하는 방법, 그다음에 우리가 실전에 딱 필요한 것만 제가 13강으로 좀 압축해놨으니까요. 받아보셔서 열심히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매매 기법이 담겨있는 USB입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만 보내주시면 상담이 가능하고 상담 신청도 가능하고 USB 신청까지 가능하고 정말 많은 걸 저희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바로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문자 보내주실 때 서용원 전문가님 성함 세 글자 서용원 꼭 넣어서 보내주세요. 그래야지 당첨 확률이 쑥쑥 올라갑니다. 저희 장중에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는 문자 체험권도 넣어드리는데요. 이 문자 체험권은 뭔가요? 3일 동안 좀 네. 체험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좀 매수할 종목이라든가 그다음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좀 문자로 좀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장중에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는 체험권입니다. 참여 방법, 신청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만 보내주세요. 와, 이렇게 다양하게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보러 떠나보겠습니다. 두목 상담 119, 출발! 네, 목요일 종목 상담 119 2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 종목 상담과 함께 좀 진행을 해나가 볼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하신 종목이라든가 뭐 궁금한 내용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문자 참여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전화 연결도 가능하니까 많이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제가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온라인 공개 방송을 또 진행을 하죠. 저녁 8시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참여 안내 방법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주제는 변동성 장세에 대한 필승 전략입니다. 최근 시장의 흐름들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좀
불안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밀리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변동성 장세가 심해지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계좌 관리를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저녁 8시에 좀 안내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참여 안내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문자로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안내 방법이 문자로 전송이 됩니다. 그렇게 좀 참여해서 들어오셔도 되고 있고요. 직접 들어오실 분들은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서 들어오실 수 있을 텐데요. 종목상담 119라고 검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보시면 홈페이지가 상단에 좀 열리게 될 텐데요. 우리 은별 씨께서 이렇게 얼굴이 보이고 이렇게 화면을 좀 내려보시면 제가 지금 방송을 오픈해놓고 왔습니다. 5월 20일 8시부터 9시까지 서용원이라고 방송 입장 이렇게 커서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방송 입장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 들어오시면 아무 소리가 안 날 거예요.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송 끝나고 바로 8시부터 이어서 1시간 동안 종목 상담도 진행하고 변동성 장세 대응 전략도 설명해 드리니까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종목 상담을 많이 신청하실 텐데 안 되시는 분들은 너무 섭섭해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노란톡을 통해서 종목 상담과 장중에 시황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하단으로 통해서 좀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 자막 나가고 있죠. QR코드를 스캔해서 스마트폰으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제 이름하고 응원의 메시지까지 함께 보내시면 됩니다. 정말 많죠. 여러 가지가 많을 텐데 참여와 제 이름 두 개를 보내신다면 여러분들 공개 방송과 그다음에 USB 당첨 기회, 그다음 노란톡까지도 함께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참여 안내 방법을 좀 설명해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상담 119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마감 시황부터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좀 이어가 볼 텐데요. 사실 어제는 우리나라는 석가탄신일 때문에 휴장이어가지고 좀 쉬었다가 오랜만에 좀 재장이 되는 부분인데 미국에서 정말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테이퍼링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유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될 게 테이퍼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경제가 좋아지게 된다라면 테이퍼링 논의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말장난 같기도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좀 하락 출발을 했다가 하락폭을 좀 만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졌지만 시장은 좀 주춤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아시아 증시나 한국 증시 전체적으로 시장은 약보합권과 강보합권에서 좀 혼조세를 좀 보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테이퍼링 논의가 이루어진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으면 이 정도로 끝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순간적으로 좀 충격은 좀 나왔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그 정도 선은 아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사실 뭐 시장의 영향은 크진 않았다라는 점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더 큰 이슈가 있었던 부분들은 비트코인에 대한 급락이었죠. 어제 중국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결제, 대금, 거래 이런 부분들을 모두 금지한다라는 소식들이 갑자기 전해지면서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졌는데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비트코인 거래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감들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고 중국은 현재 지금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이 모바일 화폐에 대한 부분도 온라인 이 화폐에 대한 부분들을 개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의 좀 경쟁 심리를 좀 느낀 부분들이 있어서인지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좀 의견들을 내놓으면서 지금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과 증시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정말 많은 금융투자 자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꽤 있다, 거래대금이 꽤 있다 보니까 증시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우리나라 거래소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 역시 상당히 좀 조정을 좀 받으면서 좀 쉽지 않은 장세가 이었다라는 점. 당분간 좀 변동성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직접적인 흐름들은 아니지만 직간접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시장 대응 전략을 좀 세워나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사실 근데 종목 분석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은별 씨께서 종목 상담 참여 안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유명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상담 119입니다.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종목상담 119, 지금은 2부가 진행이 되고 있네요. 최근 뉴스를 보면요, 와, 개인 투자자들께서 어떠한 기준점을 가져야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는 금리가 인상된다는 두려움에 주가가 급락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다가 또 그 바로 다음 날에는 금리 인상에 좀 시장이 무뎌졌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증시가 또 다시 한번 상승합니다. 또 그 다음 날 급락하는 이런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런 지수 앞에 뉴스가 맞춰지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도 생겼었는데요.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는 어떠한 뉴스를 좀 봐야 되는지, 그 중에서도 뭐가 더 알맞는 뉴스인지 고민되시고 좀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매수가 그리고 비중에 맞춘 맞춤형 전략이겠죠. 오늘도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마다 1:1 맞춤형 전략을 세워드릴 예정인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을 저희에게 보내주시기만 합니다. 참여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제가 천천히 설명 도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전화 상담입니다. 전화 상담 번호는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 우물정자 3772번으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으신 다음에 전송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상담도 열려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유튜브에도 문자 상담과 마찬가지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세 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편하신 방법대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면요,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상담을 도와드리고 제가 이 돌림판을 돌려서 선물을 팡팡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무룩한 장세에 저희 이 시간 동안에는 으쌰으쌰하길 바라겠습니다. 서용원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 기법, 실전 매매 투자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그 매매 기법이 담겨있는 USB, 오늘도 추첨을 통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다섯 분을 선정해서 선별을 해드리고요. 참여 방법은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세 글자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끝나기 직전에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분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만 받을 수 있는 정말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저 저번 주에 당첨 안 됐는데 오늘 좀 망설여져요. 그냥 보내주세요. 저희가 꼭 당첨되게 열심히 최대한 많은 분들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장중 문자 체험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일 동안 문자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권, 그냥 놓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정말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 종목상담 119, 여러분들에 대한 고민 해결은 물론이고요, 최대한 이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챙겨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상담 119 2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상담 잘 부탁드립니다. 네,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좀 신청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전화로 신청해 주셔도 되고 문자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선택이 안 됐다 하셔서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오늘은 바로 저녁 이 방송 끝나고 온라인 공개 방송이 또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녁 8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으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여 안내 방법은 자막을 통해 나가고 있죠.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지금 보내시면 여러분들 참여 안내 방법이 바로 문자로 전송이 되니까 많은 참여하시고 거기서도 종목 상담을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 한번 받아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코스닥 종목 YOM. 네. 코드번호가 066430이고요. 네. 매수가는 4,000원. 네. 비중은 50%입니다. 이 YOM을 매수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지금 다음 주로 한 달 됩니다. 아, 한 달 정도 되셨어요? 예. 네, 네. 이 종목을 분석하셔서 접근하시게 된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업체에서 네, 그걸 광고 오면서 그 추천하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뭐 알도 모르고 올라간 걸 잡아가지고 네,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기회를 놓치고 그래서 네네, 오늘까지 보니까 오늘 종가를
보면 이제 17.2억 불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럼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일단 예. YOM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여쭤보게 된 이유가 작년까지도 예. 상당히 조금 힘든 종목이었어요. 예, 이 종목이 예. 뭐 상장 폐지 우려감까지도 좀 있었던 종목이었죠. 관리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되면서 예, 그러다 예. 보니까는 이 어떤 이유가 있으셔서 사셨나라고 여쭤보게 된 부분이고. 현재 매수가가 조금 높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 뭐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함께 좀 예. 조정을 받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이거를 손절을 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해보셨을 텐데 예. 지금 자리에서 일단은 저는 뭐 홀딩 관점으로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예. 이제 이 종목이 좀 이 상장 폐지에 대한 우려감을 좀 피하기 위해서 예. 자회사들이나 계열사들의 좀 실적들을 좀 끌어다가 좀 만들어서 흑자 전환을 시킨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는 좀 어떻게 보면 어거지로 좀 상장 폐지를 좀 맞춰놓은 거거든요. 안 되게끔. 예. 그러다 예. 보니까는 이 흐름들이 장기 모멘텀적으로 꾸준하게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사실 그렇게 목표가를 길게 가져가기에는 조금 예. 어려운 감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좀 일단은 비중도 50%시면 이런 종목은 사실 이렇게 비중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지만 좀 4천원 자리라고 하면 좀 전고점 자리에 딱 놓여 있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조금 매물대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우려감스러운 예. 부분들은 있는데 적어도 예. 저는 지금 자리보다는 높은 자리는 나올 거라고 봐요. 일단은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예. 장기적인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뭐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예. 뭐 우려감들은 좀 덜어내놓은 상태고 이 예. 바닥권에서부터 2월 달 그다음 4, 5월 달에 시세가 좀 들어왔고 최근에 예. 좀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예. 좀 줄어들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이 자리에 예. 대한 지지라인 때 형성 3,000원 자리에 대한 지지라인 때는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예. 과거의 고점에 대한 부분들과 여기서 저점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등 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지라인 때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3,000원 자리가 만약 이탈을 한다라면 일시적으로 좀 매도를 하시는 전략으로 좀 보셔야겠지만 그 자리가 이탈하지 않으면 이 추세선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현재권의 4,000원 자리는 뭐 일단 한번 도전을 할 것으로 봐요. 그래서 저는 조금 비중이 많으시니까 4,000원 자리는 그래도 과거의 매물대를 보시면 이때 이렇게 매물대가 나온 자리가 4,000원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까이 다다르면 자꾸 윗꼬리가 달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비중이 좀 높으시니까 저는 3,750원부터 4,000원 사이에서부터는 조금씩은 좀 비중을 좀 줄여나가시는 전략으로 좀 보셔서 예. 다른 예.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 예. 네, 고맙습니다. 한번 보시고 다음번에는 예. 종목 분석을 매수를 하신다 하더라도 꼭 시청자님이 또 개별적으로 좀 분석을 하셔가지고 또 공부를 해보시고 접근을 예. 하시면 훨씬 더 좀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드리고요. 네, 또 힘내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은배 씨께서 선물 안내까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예, 고맙습니다. 네, 은배 씨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유, 고맙습니다. 선물까지 주고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선물 뽑아 드릴 텐데, 상장 폐지 이슈 나왔을 때 정말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상장 폐지 위기가 잘 해소된 만큼 꼭 손실 최소화로 잘 나오시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우리 시청자님 꽃길만 걸으세요. 제가 우리 시청자님을 바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돌림판 돌려봤는데요. 과연 시청자님께서는? 아, 제가 말해서 그런가요?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저희가 응원의 메시지가 나온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가위바위보를 한 다음에 시청자님께서 이기시면 돌림판을 한 번 더 돌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외치면 주먹, 가위, 보중의 하나를 입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먹! 아이고, 오늘 다 시청자님들께서 주먹을 내셔서 네, 제가 이겼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하지만 다음번에 네, 또 궁금한 네.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예, 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네. 네, 이렇게 시청자님들과 함께 저희 종목 상담 밀리고 한 시간이 꾸려지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이 프로그램은 뭐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종목 상담 프로그램이고요. 종목 상담도 하고 선물까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상담이 활짝 열려있는데요. 전화상담 번호는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상담은 우물정자 3772번, 샵 3772번입니다. 편하신 방법대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서용원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 기법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 매매 기법이 담겨있는 USB를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 문자 보내주실 때 서용원 전문가님 성함 세 글자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장중 문자 체험권까지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3일 동안 문자 리딩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권입니다. 다양하게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면서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나가 볼게요. 서용원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응원의 메시지가 당첨이 되셨지만 그래도 궁금거리를 좀 해결을 하시다 보니까 그래도 밝은 웃음을 보이신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다음 또 여러분들도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 궁금한 종목들은 문자나 유튜브 또 전화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당첨 기회를 노리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튜브에서도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종목들을 정말 많이 올리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지수가 최근에 좀 주춤하면서 사실 지수 주춤한 것보다 종목들의 하락들이 더 컸거든요. 변동성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현금은 없고 종목은 좀 물려있는 그런 상황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끝나고 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도 종목 상담을 이어가니까요. 많은 참여해보시고 종목 상담도 제가 볼 때는 방송보다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기대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 한번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어요? 예, HMM. 네, HMM이시고요. 예.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세요. 예, 44,300원이고요. 네. 비중은 30%입니다. 비중 30%시고요. 예. 수익권이시네요. 네. 어떤 게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뭐 중장기 쪽으로 볼 때 네.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네.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HMM은 정말 우리나라 대표 이 최근에 좀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네.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최근에 잡으신 네. 것 같아요. 조정권 자리에서. 그죠? 오늘 잡았습니다. 오늘 잡으셨어요? 네. 잘 잡으셨네요. 근데 이제 더 수익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텐데 네. 저는 근데 오늘 그럼 30%를 한 번에 잡으신 거예요? 네. 굉장히 한 번에 크게 잡으시는 스타일이신가 봐요. 원래 매수가가 얼마 안 돼요. 아, 그러세요? 예. 아, 금액 자체는 얼마 안 되시고. 예. 네, 일단은 HMM에 대해서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조금 싸게 잡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네. 그래도 저는 한번 기회를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전략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냐면 투자 금액이 지금 많지 않으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손절가를 한 4만 원 정도를 좀 여지를 두시고 저는 네. 좀 지켜보실 필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H&M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거에는 현대상선 시절에는 정말 골치 아픈 종목이기도 했었어요. 뭐 이게 상장 폐지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사실 네. 코로나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수혜를 입은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정말 다른 종목이 돼갈 정도로 좀 실적이 좀 나와주는 그런 기업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작년 2020년도에 한 9천억 정도 나왔고 올해 전망은 뭐 한 3조, 4조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사실 3, 4조를 예상한다라면 현재 주가는 아직도 싸다라고 좀 생각은 합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시청자님이 한 4만 원 이하권에 3만 5천 원 정도 사이에서 갖고 계신다라면 편안하게 한번 지켜보시죠라고 하겠지만 4만 원 이하 조정 나와서 3만 5천 원까지 조정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손실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4만 원에 좀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는 거고 지금 사실 이 H&M은 사실 시청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갖고 계실 거예요. 이 저는 월봉상으로 볼 때는 여전히 싼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1분기 실적 잘 나왔고 2분기, 3분기까지도 지금 경제 활성화가 계속 이 속도로 간다라면 저는 뭐 지금 가격에서 뭐 6만 원, 7만 원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지금 매수가가 단지 좀 높다라는 거 이게 조금 저는 우려감스럽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손절가를 잡고 보시고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5만 원을 넘어가는 흐름들을 통해서 6만 원을 좀 지켜보시되 단 이탈 시에는 일단은 잘랐다가 다시 보시는 전략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만약에 4만 원 이탈 시에는 한 3만 5천 원, 4만 원을 잘랐다가 3만 5천 원 이하 건이 들어왔을 때 그때 관심을 가지시면서 진행을 해나가 보시고 만약에 이 자리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중장기로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5만 원 네. 넘어가는 흐름들까지 좀 가져가 보실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나는 이거를 실질적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가져갈 수 있다 하신다라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면은 매수가 좀 높으시니까 5만 원에서 일단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 끌고 가는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좀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은별 씨께서 선물 안내까지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네, 부탁드립니다. 와, 성현님 오늘 매수하셨는데 이렇게 또 수익이라서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꼭 말씀해주신 전략 잘 기억하셨다가 수익 실현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릴게요. 네. 우리 시청자님 보유하신 종목이 HMM이니까 제가 돌림판 9호를 백고동아 울려라 라고 힘차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백고동아 울려라. 과연 뽀뽀 긴 경쟁을 내면서 수익까지 시원하게 이어질 수 있을지 선물은 좋은 게 나올 수 있을지 제가 외치면 자꾸 우건의 메시지가 나오네요. 이제 안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저희 방송을 좀 자주 봐주셨어요? 예, 매일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네. 이제 가위바위보를 할 타이밍이거든요? 네. 네.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시청자님께서 주먹 가위 보 중에 하나 외쳐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가위! 와, 방금 전까지 시청을 잘하고 계셨군요. 네, 제가 한번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시청자님께서 응원의 메시지를 한번 힘차게 구호를 외쳐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세 번 힘차게 외쳐주시면 돌림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갑시다! 과연 이번에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외쳐주신 만큼 좋은 선물이 나오길 바랍니다. 두구두구 돌림판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아이,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전화 연락 드릴 텐데 한 2주 정도 여유롭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성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와, 이렇게 시청자님들과 함께하고 있는 종목상담 119 이제는 돌림판 9호를 시청자님들께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푸짐한 선물 함께하고 있고요. 종목 고민들도 빠르게 맞춤형으로 해결책 제시해드립니다.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의 전략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상담 023772-0256번, 문자상담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 우물정자 3772번으로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은요, 앞에 서용원 세 글자를 넣어서 보내주시면요, 교재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저희 실전 매매 기법이 담겨있는 USB를 방송 끝나기 직전에 추첨을 통해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요. 아, 나는 저 전략이 너무너무 탐난다 하시는 분들은 USB 신청해주시면 좋겠죠. 이 시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샵 3772번 번호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 장중의 문자 체험권도 챙겨드립니다. 3일 동안 장중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는 체험권이고요.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넉넉하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고민도 빠르게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응원의 메시지가 되고 당첨이까지 되셔서 아주 축하드리도록 하고요. 또 제가 또 체험 기간 동안 여러분 함께 또 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USB 신청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USB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실전 매매 방법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꼭 주식 투자하는 데서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종목 상담하는 데 있어서도 이 부분들을 많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뭐 재무 분석이라든가 그다음 뉴스 보는 방법, 그다음에 우리가 매수하는 방법, 분할 매수 배도하는 방법, 그다음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방법, 또는 유상증자 무상증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샵 3772번으로 제 이름하고 응원의 메시지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5명 추첨해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아, 첫랩요. 첫랩. 네. 맞나요? 네. 4만 네. 500원에 30%요. 이 종목을 지금 꽤 지금 하락이 되어 있는데
매수하신지 얼마 됐어요? 한 100개월 된 것 같아요.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인제 봤더니 엄청나게 하락했더라고요. 아, 주식을 계속 못 보고 계셨군요. 네. 아, 병원에 한 몇 개월 있으면. 건강은 되찾으신 거예요? 네. 아, 너무 다행입니다. 아, 이게... 근데 이거 왜 이렇게 하락을 했지? 그러게요. 이 종목을 매수하시게 된 계기가 뭘까요? 저도 이 주식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처음 해봤고. 근데 이걸 사놓고 병원을 가셨어요? 예. 아, 이 종목에 대해서 저도 열심히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예. 아. 일단은 천랩이라는 회사. 아, 이 종목은 사실 펀더멘탈이 이렇게 많은 종목은 아니에요. 바이오 회사로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실적들이 워낙 좀 좋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 이 코스닥의 이 실적이 좋지 못한 기업들 지금 4년 연속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네. 대해서는 좀 우려감스러운 부분들은 있죠. 그러다 아. 보니까는 주가도 생각보다 지금 1월 달부터 지금 너무 힘없이 줄줄줄 흘러버리잖아요. 네, 사실 네. 시장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좀 네. 흘러내려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사실 좀 네. 안타까운 부분들은 이 자리 33,000원으로 이탈됐을 때는 그냥 자르고 다른 종목으로 이동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와가지고 좀 살펴드리면 현재 일단은 거래량이 없는 상태이고 수급에서 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있지만 사실 이 시가총액이 얘네가 지금 1,000억대거든요. 1,000억대의 이 외국인 수급들은 사실 이렇게 검은머리, 노랑머리 외국인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수급이 실제로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야라는 기대감을 갖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조금 이 종목으로 나는 수익을 보고 나오고 기다리겠다라는 관점보다도 조금 안정적인 종목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실적은 좀 나오고 주가가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 그런 종목으로 좀 옮겨가셔서 차라리 냅두는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27,000원 선에 대한 부분들의 매물대 지지라인 때는 좀 형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가 이탈될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25,000원까지도 밑으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마지노선을 27,000원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여나 이 종목이 이 자리에서 좀 지지를 받는다라면 반등 자리는 33,000원에서 35,000원 자리까지는 좀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조금 손실은 아직 손실이지만 손실폭을 좀 만회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실 수 있잖아요. 저는 그 자리를 이용해서는 조금 아쉽지만 이 종목을 좀 매도를 하시고 좀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니까요.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시청자님 그래도 한번 좀 그렇게 한번 좀 실행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아우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네. 건강을 되찾으셨다니까 그래도 힘내시고 예. 네, 또 앞으로 또 좋은 기회들이 있을 거예요. 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은배 씨께서 또 선물 안내도 좋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배 씨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이고 좀 답답하신 마음은 좀 괜찮아지셨는지요? 네, 상담 받으니까 그래도 매일같이 이거 쳐다보고 있다가 처음으로 상담 한번 해봤어요. 아유, 네. 다행입니다. 그래도 이제는 이제 맨날 주식장 보는 거 좀 그만하시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네. 좀 여유로운 마음으로 꼭 손실 최소화로 잘 나오시길 바랄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걱정도 이제 좀 줄어드셨으니까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돌림판 돌려서 한번 선물을 드릴게요.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행복합시다 라고 외쳐주시면 돌림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행복합시다. 네, 행복합시다. 과연 선물은 어떤 게 나올지. 그래도 건강과 행복이 최고잖아요. 우리 시청자님께 네. 행복을 드리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문자로 선물 드리고요. 한 달 정도 여유롭게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 이렇게 시청자님들과 함께 한 분 한 분씩 전화를 통해서 1대1 맞춤형 전략을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전화 상담 02-3772-0256번 환영하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전화 좀 부끄럽다 하신 분들은요. 샵 3772번, 우물정자 3772번으로 종목 고민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발빠른 상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서용원 전문가님과 상담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요.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 기법이 담긴 USB도 선물로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 세 글자를 넣어서 문자를 보내주세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는 정말 정말 귀한 비법 USB 이 시간에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장중 문자 리딩권도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3일 동안 장중에 문자 리딩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체험권 놓치시는 분들 없겠죠? 지금 바로 핸드폰 켜신 다음에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계속해서 종목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종목 상담을 진행해 드렸는데 마음이 좀 무겁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종목 상담을 받아보면 해드리다 보면 좀 오랫동안 이 종목이 무엇인지 모른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좋은 팁을 간단하게 좀 드리자면 일단 실적이 우선되는 게 우선돼야 됩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기업이 가치에 따라 움직이는 거고 그 사이에서 변동성에 대해서는 기술적 분석이나 뭐 기본적 분석 다른 것들 좀 작용하겠지만 결국에는 가치를 따라간다라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좀 가지고 계신다라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주식을 투자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저녁 8시에 제가 또 이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변동성 장세에 대한 필승 대응 전략, 결국엔 여러분 종목 선택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참여 안내 방법은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두 글자만 여러분 문자를 보내시면 지금 바로 참여 안내 방법이 전송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문자와 유튜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자 보내주신 분 중에서 5964님께서 TSI를 보내주셨습니다. TSI를 보내주셨는데요. 12,400원에 10% 비중. 안녕하세요, 서영원 전문가님. 주식한 지 한 달 보름 된 주린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처음에 산 종목이 이건데 내려가가지고 속상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역시 또 주린이시라고 해가셔가지고 빨리 USB도 신청하십시오. 여러분들 주린이 여러분들은 꼭 필수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TSI에 대한 부분들은 최근에 그래도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배터리 공장에 대한 부분들을 수주한다라는 부분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아직 공시, 조회 공시호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장비 수주에 대한 부분들에서 확정된 수건은 없어요 라고 한다는 것은 기업이 부인하진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좀 긍정적인 이슈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TSI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2차전지 관련된 배터리 공장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장비를 좀 생산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최근에 좀 움직임이 좀 없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충분히 주가의 흐름들은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수가가 12,400원 조금 높은 감은 있지만 매수가는 넘어가는 흐름들은 좀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하락세가 나온 부분들은 뭐 증시 좀 하락에 의해서 좀 이어졌고 반등이 좀 그래도 21선에 좀 저항을 맞았지만 여기서 좀 등락 거듭을 좀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을 여기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그대로 홀딩을 하시면 매수가는 넘어가는 흐름들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1차 목표가는 13,200원에서 13,000원 사이 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1차 목표가를 좀 잡아보시면서 홀딩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금아님께서 SK하이닉스를 질문 주셨어요. SK하이닉스고 20% 13만 2천 원이네요. 다 내린 것 같아 들어갔는데 미끄럼틀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SK하이닉스는 우리 박금아님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일단 홀딩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물론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최근에 SK하이닉스가 밀려내린 부분들은 우리나라 시장의 인덱스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좀 내려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길게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반도체는 슈퍼사이클에 지금 들어갔다라는 소식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접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떨어져라고 한다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가격대에서 주봉상의 흐름들을 보면 이번 저점에 대한 부분들에서 등락 거듭을 좀 보이는 흐름들이 나타나 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렇게 주가가 바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없죠. 하지만 뭐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추가적인 반도체 투자라든가 그다음에 이번에 SK하이닉스 역시 이 파운더리를 증설하기 위해서 M&A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가격대에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타이밍보다는 좀 더 딜레이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염두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현재 목표가는 일단 14만 원짜리 1차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길게 가져가신 전략에서는 SK하이닉스 전혀 문제 없다. 하지만 단기로 보실 거면 조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등권 이용해서 다른 종목 갈아타시는 전략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두 분도 우리 은별 씨께서 선물 안내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문자 한 분, 유튜브 한 분 제가 차근차근 돌림판 돌려볼게요. 가장 먼저 5963번님 PSI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45일 정도 주식을 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첫 종목이 아직 수익 실현 못하셨어요. 꼭 수익 실현하시면서 주린이 졸업하시길 바랍니다. 돌림판 한번 돌려볼게요. 주린이 말고 주린이 졸업! 과연 우리 상담님께서는 어떠한 선물을 받아가실까요? 꼭 주린이 졸업하셔서 수익 많이 나시길 바랄게요. 선물은? 세트가 나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저희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 넣어주시면요. 저희가 햄버거 세트 문자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정도 좀 여유롭게 기다려주시고요. 그 기다리는 동안 수익 실현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번에는 유튜브를 통해 당첨되신 분인데요. 박금환님이시고요. SK하이닉스, 정말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을 대표해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좋은 선물 나오길 바라면서 돌림판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반도체 조정에 많이 좀 힘들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번 상담이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선물은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박금환님께서는 유튜브를 통해 당첨이 되셨기 때문에 유튜브 닉네임과 오늘 날짜 당첨되신 선물명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한 2주 정도 기다리시면 전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 다 풍성한 선물 받으셔서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바로 USB 신청도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서용원 전문가님의 비법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서용원 세 글자와 함께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잠시 후 저희가 당첨자분을 추첨한 다음에 USB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장중 3일 문자 체험권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번 번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종목상담 119이고요.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 건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용으로만 사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 내일장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종목 상담을 달려와 봤는데요. 신청이 안 되신 분들은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지금 자막에 나오는 노란톡으로 입장을 해보십시오. 내일 오전부터 제가 종목 상담을 또 계속 진행을 해나갈 테니까요. 지금 들어와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문자로 샵 3772번으로 제 이름하고 서용원하고 응원의 메시지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USB 당첨과 노란톡 참여까지 함께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요. 여러분들 목요일은 정말 중요한 날이죠. 온라인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PC나 모바일 통해서 접속이 가능한데요.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두 자만 딱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보니까 참여하고 제 이름도 함께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밖에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여 따로 보내시고 이름 따로 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참여만 딱 보내주셔가지고 꼭 여러분들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시간 동안 해볼 예정이고 종목 상담도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서 직접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종목 상담 119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되고요. 홈페이지가 나오게 될 텐데요. 이렇게 하단 스크롤 내려보시면 제가 이렇게 번쩍번쩍하고 있는 열기 방송 참여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저기를 여러분들 커서로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바로 방송이 열려요. 그래서 제가 8시부터 바로 마이크 잡고 바로 1시간 동안 진행을 해나갈 거니까요. 지금 들어와 계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있고요. 오늘 관심 종목과 전략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심주가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유튜브 참여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 제 관심 종목은 코스맥스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화장품 ODM 업체입니다. ODM이라고 하면 재료부터 레시피부터 모든 걸 생산을 다 하고 이제 다른 브랜드의 로고를 박아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회사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코스맥스는 ODM 세계 매출 1위 기업이에요.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가 세계 1위 점유율을 갖고 있고 보통 600개여 개의 브랜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상증자까지도 이어졌는데 그 유상증자를 한 이유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색조 화장품에 대해서 증설을 요청했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져요. 고객사에서 조금 더 생산을 더 하고 싶으니까 증설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유 때문에 유상증자까지도 이어졌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고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33억입니다. 사실 이 코스맥스의 매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매출에서도 좀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다 보니까 백신이 많이 접종이 되면서 여행이 활성화되거나 소비가 최근에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주죠. 그러면은 바로 실적으로서 좀 반영이 되는 흐름들이 나타나줄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에서도 소매 판매 증가가 상당히 좀 두드러지는 지표가 나와줬죠.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소비주로서 여러분들이 좀 매력적인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드는 부분들인데요. 이 점을 좀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차트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코스맥스의 흐름들을 보면 사실 추세 속도 자체가 굉장히 좀 아직은 더딥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사실 지금은 아직 덜 오르면서 실적이 좋은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구간에서의 가격적 메리트는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봉상으로 볼 때도 여전히 좀 주가는 싼 가격에 놓여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매수가는 12만 원 이하권부터 지금 종가가 11만 9,500원이니까 내일부터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1만 5천 원 사이까지 비중 10% 이내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되겠고요. 1차 목표가는 13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딱 갭 메우는 자리가 나와 있어요. 사실 유상증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유상증자 발표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졌습니다. 그리고 되돌림이 나왔죠. 그래서 갭 메우는 자리는 생각보다 좀 빨리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일부는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끌고 가시는 전략까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11만 원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관심 종목에 대한 부분들 좀 살펴드렸고요. 일단은 또 내일 시장 전략과 다음 주 흐름들을 좀 살펴보면 일단은 좀 중요한 이슈로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워싱턴에 지금 방문이 되어 있는 상태죠. 한미 정상에 대한 정책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놓여 있다. 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전기차 배터리에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 백신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대북 관련된 이슈까지도 논의 대상에 놓여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현대차도 미국 증설에 대한 부분들의 발표가 있었죠. 조금 노조의 반대가 있다라는 좀 노이즈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업의 대규모 증설 투자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런 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와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또 이제 관심 또 더 자세한 얘기들 이런 자세한 얘기들은요.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녁 8시부터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좀 진행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이어서 저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은별 씨께서 또 마무리 인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서영원 전문가님과 함께한 종목상담 119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고민이 속 시원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USB 당첨자분 선정을 도와드릴 텐데 지금 다섯 분께서 당첨이 되셨고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여러분들의 성함과 주소 적으신 다음에 전송해주세요. 저희가 여유롭게 기다려주시면 USB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종목상담 119 2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내일도 1시간 빠르게 시작하는 거 알고 계시죠? 내일도 6시부터 2시간 연속 방송으로 진행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내일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